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나 넷플릭스 하늘 라이언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FTILLAND의 한글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주제는요. 친구를 사귈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셋째 주의 표현은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대화번호 5795다사이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함께 보시죠. 야, 오늘 라이브 최고였죠? 와, 진짜 최고였어요. 그나저나 옆자리에 있던 그 두 사람 굉장하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났어요.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네. 아, 신나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인사라도 할까?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콘서트 즐거웠죠? 혹시 세 분은 아까 우리 옆에 있던 분들 아닌가요? 오늘 진짜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라이브 또 같이 가요. 아, 그래요. 같이 가요. 같이 네. 가. 아, 그럼 다음에 라이브 같이 갈 때 연락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아, 그럼요. 전화번호가요. 123-456-7890. 예. 고마워요. 꼭 연락할게요. 네. 아, 저도 연락하고 싶으니까 그쪽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010-432-1234예요. 그쪽도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아, 유감스럽게도 그건 안 돼요. 아, 왜요? 아, 모처럼 친구도 됐는데. 아, 알려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왜요? 뭐 문제 없잖아요. 아니, 실은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은 제가 휴대폰이 없어요. 네. 몸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요즘 세상이 보기 드문해요, 진짜? 그럼 연락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락은 다 팩스로 부탁할게요. 네.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가 오시에테 구다사이 라는 뜻입니다. 전화번호 대신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로 바꾸면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생일을 물어보고 싶으면 생일 알려주세요. 생일 알려주세요. 이걸 물어보면 화제가 다양해지죠? 취미 알려주세요. 취미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 친구를 소개할게요. 민환이에요. 잘 부탁해요. 아, 난 승현이에요. 잘 부탁해요. 아, 네. 아, 난 홍기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난 재진이에요. 잘 부탁해요. 아,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인데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제 메일 주소가요? 네. 이거예요. 아, 고마워요. 아, 민환씨 생일 알려주세요. 네, 아, 제 생일은 1992년 11월 11일. 내 자리가 다 1이에요. 와, 알고 내 숫자네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취미 알려주세요. 아, 제 취미는요? 게임이에요. 이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취미가 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게임해요! 승현 씨 집에서 해요, 다 같이. 유감스럽게도 그건 좀 안 돼요. 왜요? 네. 무슨 일인데요? 아, 난 게임은 좋아하는데 게임기가 없어요. 아, 진짜. 어떠세요? 알려주세요를 사용해서 서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다음 주는 이번 달의 주제를 복습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FTILLAND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